네. 경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제자들에게 전하신 가르침을 짧은 산문과 시구로 모은 경전 이티부타카로 함께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부처님께서 설하셨고 나는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지혜가 부족한 중생들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자이다. 그들은 현세에서 괴롭게 지내며 애태우고 변민하고 고뇌하며 지낸다. 그러므로 목숨이 끝나고 몸이 부서진 뒤에 나쁜 경지가 기다리고 있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중생들은 지혜로운 자이다. 그들은 현세에서 즐겁게 지내며 애태우거나 번민하고 고뇌하며 지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목숨이 끝나고 몸이 부서진 뒤에 좋은 경지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사람은 저열한 지혜로 인해 천상계를 포함한 세계를 이름과 색에 붙들려 이것이 진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으뜸이며 통찰력을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괴로운 생의 완전한 멸진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달은 이로써 깊은 사색을 하고 지혜를 갖추어 더 이상 미혹한 생을 되풀이하지 않고 마지막 몸을 가진 이들을 미혹한 천신들과 인간들은 부러워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부처님께서 설하셨고 나는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착한 법이 세상을 보호하는 것이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만일 이두 가지 착한 법이 세상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 어머니의 형제의 아내라는 구별이라든가, 선생의 아내, 여러 스승의 아내라는 것이 식별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사냥과 산, 양, 수탉과 수퇴지, 개와 자칼의 경우처럼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이두 가지 착한 법이 세상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 어머니의 형제의 아내라는 구별과 선생의 아내와 여러 스승의 아내들이라는 구별이 식별되고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참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좋은 가문에 들어 있어도 미혹한 삶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부끄러이 여기는 마음과 남에게 부끄러이 여기는 마음을 항상 바르게 지니고 있다면 그들은 청정한 생활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며
미혹한 재생을 멸한 사람이다.